비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런 만큼 관련 정책은 신중히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보고 오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비아파트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비아파트는 왜 외면받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신혼부나 청년처럼 젊은 층들의 첫집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원하는 분위기가 정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있어 왔는데 갑자기 전세 사기가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가 한번 보도 나오면 끝났을 문제들이 SNS에 계속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점점 많이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뭐 수만 명이 나올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 문제들 때문에 아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데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 사기 당할 염려가 있구나. 근데 이분들은 이게 주거 사다리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그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파 굉장히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좀 매입 임대주택 이라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서울의 매매 임대주택의 공신률이 2.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00호가 넘게 비어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수치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좋을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대량 매입해서 집값 안정화를 노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를 안 들어가면은 임대사업자들이 갭투자로 그걸 사서 전세를 놨거든요. 예. 근데 갭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 이게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값이 지금 폭등을 한다. 그래서 지금 비아파트에 대해서 매입 임대를 하겠다. 11만 호를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또 매입한 다음에 6년 뒤에는 분양 전환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기존의 임대주택들, 매입임대주택들 보면은 왜 공실률이 나오냐면 예. 위치도 안 좋고 뭐 형태도 좀 안 좋고 살기에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전세를 살더라도 여기는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죽신이라고 또 요새 그러니까 얼어죽어도 신축.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신축을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 지금 공실 뭐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좀 넓은 빌라에 살던 분들도 전부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겠다. 근데 실제로는 전세 물건이 모자라요. 아파트 공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66주 계속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까지도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여튼 땅이 있으면 다 지어라. 우리가 다 사줄게. LH에서 다 사줄게. 근데 LH에서 다 사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세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이자 문제도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고 나중에 뭐 6년 뒤에 빠르면 6년 뒤에 분양 전환도 해주겠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빌라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에 맞추어서 공급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지금 비아파트를 뭐 11만 호를 빨리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져라 하는 거는 조금 그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정부가 내놓은 비아파트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세 사기 문제를 완전히 뭐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물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해결해야 되겠거든요. 이
비아파트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나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그 지금 전세 임대 사업자들이 가장 그 요구하는 것들은 그 지금 그 공시가 그 150%에서 126%로 이제 낮추면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졸지에 전세 사기범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임대 사업자까지. 그것만이라도 완화해주면은 예. 당장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선 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세 제도가 죽어 사다리다. 그거는 그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일 때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이제 폭등하고 조금씩 내린다 하더라도 완전히 저금리로 갈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전세 제도를 대체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뉴홈이라고 공공임대를 공공분양 50만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처럼 30년 모기지.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고 3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금융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진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하나 문제가 비아파트 중에 생활용 숙박시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주거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근데 뭐 숙박 위주로 뭐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강제 임금을 내야 된다. 그때 분양할 때는 뭐 주거 대용이다. 그때 주거가 한자 모자랄 때. 근데 그런 정책을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는 그냥 주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주택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선진화돼야 된다. 금융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보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선진화돼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끝으로 뭐 이 비아파트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생각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예, 근데 결국은 비아파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많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형 임대입니다. 그 기업들이 전세 사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형 임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파트를 질 수 있으면은 비아파트 질 수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찾지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은 당분간은 안 찾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철 교수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비아파트 관련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문제점 또 해결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